배우 한예리, 윤여정 씨의 할리우드 진출작 미나리가 선댄스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. 미나리는 지난달 23일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독립영화제 선댄스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어 뜨거운 반응을 얻었는데요.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미국 농장으로 간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. 상영 후에는 객석을 가득메운 관객들이 기립박수로 호응했다고 전해졌는데요. 영화제에 참여한 외신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요. 관객들도 SNS를 통해 찬사를 보냈습니다. 사실 한국어는 번역으로 깊은 뜻을 다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잖아요. 그런데도 한국어와 대부분인 영화 미나리가 북미 3대 영화제에 초청받은 건 대단한 일이죠. 첫 공개 수상까지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. 우리나라에서도 얼른 개봉했으면 좋겠어요.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심정일 때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대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덧붙이기도 하고 의미를 생생하게 하려고 쓰기도 하잖아요. 매년 새로운 이모지를 발표하는 유니코드 협회에서 올해에도 117가지 새로운 디자인을 가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버블티도 추가! 북극곰과 매머드, 물개 등 귀여운 동물도 등장했고요. 파리와 지렁이, 바퀴벌레까지 이모지로 탄생했네요. 새로 나온 117개 중에 55개는 흰별과 피부색의 다양성을 반영해 새롭게 디자인한 건데요. 턱시도 입은 남성이나 베일 쓴 여성 이모지에 중립의 성이 포함됐고요. 기존의 산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닌 성을 알 수 없는 산타 이모지도 생겼습니다. 또한 성 소수자를 나타내는 깃발과 기호도 추가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죠. 샘플 이미지는 나왔지만 아직 iOS나 안드로이드 등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는 없어요. 다양성을 담은 이모지가 더 많아지면 감정을 표현할 때도 자신을 나타낼 때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? 지금 제 감정은 여러분 뭘까요? 댓글로 맞춰주세요. 여러분, 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. 벌써 2월이네요. 건강 조심하시고요. 좋아요,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.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. 안녕!